저는 트래블레나트와 함께 맛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기장 윤상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메뉴 개발할 때 네이밍 앞에 각 어떤 나라의 그 도시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그 도시에 여행을 가서 그곳의 음식들을 먹고 그곳의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거기에 도시 색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온몸으로 느낀 후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재료들을 선별해서 이제 메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래블앤아트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바르셀로나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을 아주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돈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에 저희 부모님 빚쟁이가 저를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시절에 느꼈던 충격과 공포와 그 감정들로 인해서 저는 그때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현존하는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경험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시절에는 목숨을 걸고 이라크 파병도 지원해서 갔었고요. 여러 가지 진짜 일을 다 해보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제 수중에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찾아야겠다. 그때 보험 세일즈업도 했었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정작 나올 때는 큰 빚을 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벽 끝까지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사람은 인생에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난 건데요. 돈에 대한 이제 가치나 개념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와이프랑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서 그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행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업하면서 생각했던 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잘하는 것을 사업에 담자였습니다. 저의 모티브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는 돈 벌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30일 동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여행 가자였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20개국 정도 나라를 50개 정도 도시를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값진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내랑 제가 프랜차이즈 피자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피자를 잘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그리고 예술 그리고 예술적인 음식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창업 아이템을 결정한 거였고요. 여행의 즐거움과 설레임을 피자에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피자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사업에 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지겹다기보다는 또 즐겁고 다음 또 여행지를 그리면서 계속 설레이고 이렇게 뭔가 기대감도 있고 또 다른 뭔가 발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목표나 동기나 원인이 없으면 이 사업은 롱런할 수 없고 중간에 중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이렇게 튕겨 나가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오랫동안 롱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정확한 모티브가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절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꼭 준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창업을 할 때 여러분들 열정과 의지 엄청나죠? 그 열정과 의지, 그런 도전 정신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것이 경험입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저랑 1년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제가 또 가르쳐줘서 자기가 다른 지역에 원하는 뭐 상권이 있으면 거기에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 길게는 2년까지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최소화를 가르쳐주는 거고 2년 동안은 뭐 세금 내는 법, 그리고 인력 관리, 식자재 관리, 그러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1년이라는 세월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1년은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어떠한 계절에는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1년 365일 4계절은 겪어봐야 그래야 문제점들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리스크가 있다면 그것들을 미리 대처해서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미리 보완하고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런 리스크들을 맞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본금들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 소자본으로 창업하신다면 꼭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공부하고 배워두셔야 사업을 당장 했을 때 문제들이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을 해야지 내가 난 이 일이 적성에 맞아 그럴 수도 있고 역시 나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 장사를 했었어야 돼. 난 진짜 왜 진작에 안 했지?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일에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 그래야 이 일을 향후에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한 20군데 정도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각 인테리어 업자마다 부르시는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좀 많이 발품을 팔았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려고 입점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건물주분도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아야 되는데 건물주분을 만나서 성향이 어떤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제 비전을 제시하고 건물주분이 이해하시고 그래야 제가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건물주분이랑 성향이 안 맞으면 뭐 1년 안에 이렇게 임대료의 상승에 대해서 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에 본점이 있는데 홍대에 오픈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젊고 혈기왕성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막 많이 모이는 곳을 당연히 핫플레이스 홍대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때는 저도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홍대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예, 본보기로 삼으셔서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꼭 나의 아이템이 내가 오픈하려는 지역과 적절하게 맞고 좀 조화가 됐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딱 오픈하고 나서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100%, 120%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한 50% 또는 40%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홍대는 상권이 좋지만 임대료가 비싸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매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저는 전단지를 들고 홍대 메인 상권으로 나가서 직접 맨투맨으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집 같은 데 들려서 전단지 붙여서 집집마다 전단지를 붙이면서 홍보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하면서 손님의 유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자는 진짜 자신 있는데 음식 맛은 자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자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그때 당시에 매장이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연장을 해서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새벽에 이제 저희 매장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자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을 저희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제가 매년 기념일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겼어요. 발렌타인데이 때는 피자 말고 초콜릿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는 사탕, 그리고 복날에는 삼계탕은 드릴 수 없으니까 새싹쌈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챙겨드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복을 제가 입고, 산타복 입고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산타복 입고 배달하면 그 집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길거리에서는 이제 되게 엄청 이슈가 됐죠. 그때 막 SNS로 미친 산타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한다 막 그래가지고 막 SNS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이제 손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게도 그 노력에 결실이 좀 맺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연말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달 대상도 받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달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세 번째 노하우는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애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과 떠오르시죠? 그게 이제 브랜딩이 잘 된 겁니다. 머리에서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래블에 나타난 피자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싶어서 여행을 모든 포커스를 저희 매장에 담았었습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설레임과 여행 후의 추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포커스를 여행을 담아서 창업을 시작했고, 남들과 다른 컨셉으로 우리만의 매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처음 창업했을 때인데요.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 12시 되면 에펠탑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막 반짝반짝 불 빛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녁에 반짝반짝 불도 빛나게 했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실내 내부입니다. 실내가 이렇게 있고 2층으로는 다락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을 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이제 제가 어떤 한 것에 중점을 두고 집중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게의 파사드나 저희 매장만의 색상, 간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남들과 같은 음식을 판매하지만 저희만의 음식 맛은 물론이며 차별화됨을 네이밍부터 파사드, 패키지 디자인까지 연결되게 함으로써 트래블의 나트만의 것을 고객님들께 인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름에 피자가 저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땡땡땡 피자, 피자 땡땡땡이라는 한정된 이름보다는 트래블의 나트 안에서 여행과 행복,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느낄 수 있게 네이밍을 선택했고, 민트색이잖아요. 매장이 민트색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식을 주문할 때 집의 내부에서 거의 여성분들이 우선권이 있죠. 아내나 뭐 여자친구가 뭐 예를 들어 자기야 우리 뭐 시켜 먹을까? 밥하기 귀찮은데? 그러면은 자기 알아서 시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여성분들이 우선 주문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아름다운 보석이잖아요. 티파니를 생각했고 영감을 얻어서 티파니의 색상인 민트색을 저희 브랜드 색상으로 입혔습니다. 꼭 이 집은 떡볶이집은 빨간색이어야 돼, 뭐 어디 집은 꼭 노란색이어야 돼, 이런 거 없이 요새는 다양한 색상들을 많이 선택하시고 자기만의 매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컨셉을 가진 브랜드는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컨셉은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들이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이제 쿠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출발은 이제 매장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착은 유입니다. 당신. 네. 쿠폰을 10장, 15장 모으면 이제 프리 피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치킨집에서 10장 모으시면 후라이드 치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든 메뉴들을 다 주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저 쿠폰 다 모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뭘로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살려서 축하드려요. 어디로 여행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신나가지고 저 맨날 페페로니밖에 안 먹었었는데 멜버른 여행해도 되나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 손님들이 피자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매장으로. 그런데 여보세요, 그 맛있는 피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네, 불고기 피자고요,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매장과, 거기 피자 뭐가 잘 나가요? 네. 아, 앞에 너무 이렇게 기대하고 계셔가지고. 네. 부드러운 소고기와 아삭한 브로콜리가 함께 어우러진 멜버른 갈릭스테이크 피자가 있고요. 통통한 새우와 매콤한 치킨에 바르셀로나의 열정이 담긴 바르셀로나 시림프 앤 스파이스 치킨 피자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든 망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이 바빠서 힘든 것보다는 손님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자가 성공하고, 눈앞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도 인내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면 그 성공을 잡을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예비 창업자 여러분, 창업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미래를 맞바꿀 좋은 기회가 될지, 내 인생을 망쳐놓을지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꼭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름 문상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